자, 이제 동그랑땡 난자만스부터 만들어 볼 건데요. 동그랑땡 한 15개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. 네. 그런 완제품도 이렇게 해동을 거쳐야 될까요? 오, 좋은 질문입니다. 해동해야 되지 않나요? 이 동그랑땡을요, 냉동실에서 꺼내면요, 겉에 이렇게 살얼음처럼 잘 녹아있어요. 네, 맞아요. 네, 이 얼음은요, 실온에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두면은 녹기 시작합니다. 네, 이때 키친타월로 살짝 눌러서 이 겉부분에 얼음과 이 물기를 조금 제거해 주시면은요, 충분히 해동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네, 먼저 이제 동그랑땡을 살짝 튀기듯이 한번 익혀줘 볼게요. 네. 일단 좀 예열이 된 상태에서 저는 식용유를 좀 여유 있게 넣을게요. 한 컵 정도를 살짝 튀기듯이 넣을 거예요. 그리고 자, 이렇게 해서 불이 약할 때부터 넣겠습니다. 할 때부터. 네, 셰프님, 동그랑땡으로 이제 중식 요리를 할 거면 이따가 재료랑 같이 한 번에 끓이면서 양념을 좀 같이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왜 먼저 한번 튀기시는 거예요? 이 동그랑땡을 익혀져 있는 상태라고 해도요. 네. 사실 겉에가 조금 부드러운 상태예요. 그래서 소스랑 함께 푹 끓여지다 보면은 이 동그랑땡이 막 으깨지는 거예요. 모양이 크고 나중에는 이걸 하나씩 이렇게 젓가락으로 먹지 못하고 숟가락으로 드셔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. 네, 그래서 겉을 한번 익혀주시면 사실 코팅도 되고요. 단단하게. 사실 기름맛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. 네. 겉에 좀 약간 바삭해지면 속은 촉촉해지고. 맞아요. 겉바속촉이 가능하겠죠. 중식요리 중에 그런 거 있는데? 이렇게 막 못생긴 동그랑땡 같은 건데 튀겨져 있고. 오늘 그거 만드는 거예요, 난자완스. 그게 난자완스예요? 네. 오늘 처음 알았어요. 셰프님, 언제쯤에 약간 건져지면 좋을까요? 사실 전체적으로 노릇노릇한 살짝 색깔이 됐을 때 빼주시는 게 좋은데요. 예. 주의점이 있는 게 센 불로 하시면 안 돼요. 네. 왜냐면은 양념이 묻어 있는 상태의 동그랑땡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양념이 쉽게 탈 수가 있어요. 네. 그래서 불은 약불에서 중불 정도로 은근하게 그냥 튀겨주시면 해주시면 되고요. 나는 튀기고 싫어 하시는 네. 분들은 그냥 기름 후라이팬에 얇게 펴신 다음에 전 부치듯이 부쳐주셔도 돼요. 네. 아, 벌써 냄새가 너무 좋아요. 명절 냄새 또 난다. 저 빛깔도 또. 너무 좋아. 자, 동그랑땡이 이 진한 갈색으로 튀겨지면 건져서 기름을 살짝 빼줄게요. 네. 아우, 색깔 봐. 아, 지난 만두의 화려한 변신에 이어서 오늘은 또 동그랑땡이 얼마나 화려하게 변신할지 진짜 기대됩니다. 네.